안녕하세요. 혜연입니다. 허연입니다. 저희는 요새 오빠가 리액션이 너무 저에 비해 없다는 댓글을 너무 많이 봐서,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너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개인 레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웃사이더야? 뭐야? 개인 레슨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리액션 배우기 준비됐나요? 혜연이가 저에게 리액션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알려주겠다고 합니다. 그럼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. 보시죠. 저희가 주문한 샐러드가 나왔어요. 이걸 이제 어떻게 먹을 거예요, 오빠는? 넌 어떻게 먹을 건데? 나는? 일단 한번 시범을 보여줘. 보여줘. 와, 맛있겠다. 아, 안 돼!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? 맛있겠네. 아이, 따라해봐. 와. 내가 강의 해주고 있잖아. 열정을 갖고 해요. 신경 쓰여? 아니야, 해봐. 와, 이렇게 해봐. 너 먼저 보여줘. 좀 남자분들이 하기 좋아. 와, 진짜 맛있겠다. 뭐라고 말고. 오, 진짜 맛있겠다. 잘했어. 그러면 이제 진짜 맛있다. 샐러드를 먹어볼까요?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리액션. 저 껍질만 맛있게. 오빠는 꿀까? 그래? 오빠 먹어볼게. 화면이 맛있어. 먹으면서 응할 수 있잖아. 너무 맛있다. 많이 발전한 것 같아. 지금 시작이 좋아. 시작하자마자? 두 번째, 추억의 장소에 왔을 때. 여기는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. 저번에 혜연이 생일 때 왔던 추억의 장소입니다. 추억의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이런 거 잘 적용해 보세요. 어디까지 가? 오빠 어디까지 가? 이번에는 혜연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와 혜연아. 혜연아 나와봐. 아니야, 잘 어울리는데? 일로 와봐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럴 때는 진짜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. 그냥 와, 그래봐. 좋아, 구매해. 진짜로? 아주 좋아. 그럼 진짜 이뻐서 한 소리 맞아? 저도 이쁘다고 골라준 거예요, 제가. 다이어트 중인 커플이 쇼핑을 하고 와서 배고플 때, 샤브샤브 고기를 먹을 때 리액션 보여주시죠. 이렇게 먹기도 전에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. 나는 원래 좀 씹고 난 다음에.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. 아, 더러워! 원래 리액션 안 그러잖아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했어.
내가 오빠 원래 리액션을 해볼게요. 맛있어요. 여러분, 마지막으로 연인이 헤어질 때, 데이트 끝나고 연인이 헤어질 때 리액션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헤어지기 싫다. 언제 또 보냐고. 오빠 그거 누구야? 아, 너? 그거 그랬잖아. 어떻게 헤어져? 어떻게 헤어져?